울산 울주군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범수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영안 프로 보고 가시죠. 잠시만 스톱. 예.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남시는 대장동을 신흥동. 잠시만요. 잠시만 스톱. 영상이 나오는데.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남시는 대장동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결합하고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그거보다가 뭐를 해갖고 대비를 나도 그러고 싶어. 당장 자금 200개만 있으면 바로 찔러볼 수 있어 나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남시는 대장동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결합하고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그거보다가 뭐를 해갖고 대비를 나도 그러고 싶어. 당장 자금 200개만 있으면 바로 찔러볼 수 있어 나도.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장에 자, 됐습니다.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됐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뭐 타다하게 그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장동 게이트 잠시만요.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죠. 말씀 계속하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아니, 본인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왜 저 의원 질의안을 가로막아요? 사실관계를 분명해야지. 아니 사실관계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잠시만. 예. 왜? 제 질문입니다. 제 질문. 예. 저기 도지사님도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네. 다시 조정. 하시고 난 다음에 네, 말씀하시죠. 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시간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여기서 시작했어요. 말씀하세요. 아까 여기서 시작. 아니요, 다시 조정하세요. 자 가셔요.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자,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천하 동인. 저는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딴 거는 뭐 설계를 했니 안 했니 뭐 물론 뭐 안 한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 천하 동인 1호에서 7호 이 민간업자들이 도대체 어떤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야 1억을 투자를 해서 1208억, 1200억을 갖고 가느냐. 그리고 그 대부분의 민간업체의 등분상 대표나 실소유주 보면 전부 우리 그분이나 또는 초기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업자들입니다. 지사님,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왜 제약시합니까? 불로소득으로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네. 의욕을 꺾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LA 투기 사건으로 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또 이걸로 인해서 분노를 넘어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네. 최종적인 책임자는 사실은 우리 지사님 아니십니까? 이 국민들의 좌절감, 상실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의원님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현실 정치 권력 구도 때문에 실제로 공공개발을 아니 이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아닙니까? 국민들께 자, 사과 말씀이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거죠. 아,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의원님. 말씀만 대답만 하세요. 아니 한 30초만 주세요. 아니 30초. 자, 제 이야기에 대답만 하세요. 아.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도적인 한계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실적 지사님. 한계 때문에 100%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됐습니다. 점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분노감을 자아하고 좌절감을 갖게 했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내 책임이다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큰 정치인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리인 모습들끼리 잘못했으니까.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을, 됐죠. 맞습니다. 예, 그만, 제가 그만하세요. 국민을 대표하신다지만 이 일을 방해한 위원장님, 당사자이기도 하죠. 진행을 좀 바로 합시다. 질의 좀 합시다. 질의. 질의 능력은 고축에서는 의원님 하시는 잠깐 좀 합시다. 끊어주시고요. 아니 질의하시다 답변하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동규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되었는데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까? 뇌물수수 무슨 배임 이런 혐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실무자고 우리 설계자가 우리 지사님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사님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아까 유동규 씨와 우리 지사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계시는 박수영 의원께서 많은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민주당 쪽에서 LH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시던데요. LH 사건과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저는 어떤 식으로 차이점을 찾느냐 하면 LH의 LCT 참 LCT지. LCT의 네, 경우에는 LCT의 경우에는 설계자를 비롯해서 조력자들이 다 구속이 되고 다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금 게이트는 조력자만 구속이 되고 되었지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은 여전히 자랑을 하면서 치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사님. 여론조사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국민이 생각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책임은 이재명이 개입돼 있다 61%. 이재명이 책임 있다 67.7%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검 도입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61.3%. 특검 찬성이 거기서 특검 찬성이 73%. 점점점 특검 찬성에 대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때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고 나는 잘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힘이 어떻고 과거의 정부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특검 받으세요. 특검 하자니까요. 특검에서 지사님이나 우리 쪽이나 탈탈 털어봅시다.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문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더군다나 저에 관한 제가 답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답변하실 시간 드리기로 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민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확실하게 고액의 개발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고요. 민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는 기관들, 금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알려줄 리도 없고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 당사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건 세력 배제 원칙 때문에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그분들한테 묻으시고 아까 우리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답을 하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지금 타이머 돌리고 있으니까요. 네. 예 답변 간단히 네. 예 간단히 명료하게 명쾌하게 네, 해주십시오. 네. 예. 김도우 의원님, 네, 박안주 의원님 네. 잠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시간 많이 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타이머 하는데 네, 저도 지금 타이머... 뭐 몇 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예. 시간 계산하고 드리니까요. 네. 그 천하동인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 속에 숨었고 그중에서 SK 속에 숨었고 SK 안에서도 특정 금잔신탁이라고 하는데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었고 그들이 알려줄 이유도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유동규 얘기 자꾸 하시는데 유동규를 뭐 사장을 만들기로 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 대행 사장 대행 3개월인가 4개월 했고요. 그 후에 제가 사장 딴 사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자, LCT와 그 대장동을 비교하면 LCT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구청장, 국민의힘의 시장 이런 분들이 부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 원가에 팔아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1조 원 정도의 개발 이익을 100% 자기들이 가져버렸고 거기다가 부산시가 1000억가량의 기반시설까지 대줬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하고 그건 예. 대장동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자꾸 국정감사 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장물 나눠 가진 사람이 도둑이 분명한데 시간 끌기 위해서 자꾸 그러니까 저기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이제 여론,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예, 우리 서범수 의원님.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다 만들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제 예.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 의원님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